남산골 한옥마을은 충무로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눈이 온 날이었는데요. 제설차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소독차 따라다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남산골 한옥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눈이 올 때 남산골 한옥마을에 오면 소나무와 한옥 건물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한옥마을 전망대가 있는데요. 안내 소책자에도 전망대를 표시하여 놓지 않았고 그 표지판도 없어요. 남산골 한옥마을 전망대를 찾아 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했던 전망대인데요. 아, 저기 보이죠? 저기 새 기둥, 저기에 남산골 한옥마을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보는 이 한옥마을은 얼마나 예쁘지? 벌써도 기대가 됩니다. 너무 예쁘지요? 여기가 궁궐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곳곳에 정자와 이 소나무가 눈 오면 제일 예쁜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앞으로 남산골 한옥마을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저기 전망대로 올라가기 전에 전망대 가는 길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때 어떻게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 뒤로 해서 갔던가. 여기 전망대는 여기에 있고 올라가는 계단은 여기에 있으니까 뒤로 올라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저기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뒤로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해서 저 뒤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정말 여기 잘 가봤어요. 계단이 있고 건너서 여기를 건너서 이제 지금 안 보이는데 눈에 오쳐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발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길 같습니다. 자,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한옥마을 전망대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요. 남산 둘레길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산골에서 올라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소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고 표지판도 없어서 잘 못 오시는데 한옥마을 전망대에 꼭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눈이 오면 설경이 예쁠 만한 곳은 다 가봤거든요. 궁궐, 그리고 공원. 이 남산골 한옥마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를 그동안 못 왔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여기 예쁜 소나무가 아주 많고요. 그리고 한옥 건물도 많아서 설경만큼은 이 남산골 한옥마을이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 나무들 보세요. 정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이렇게 멋들어진 소나무들이 하얀 눈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자태가 너무 황홀합니다. 와, 이 소나무들, 와,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요. 너무 예뻐서 이렇게 멋들어진 소나무들이 곳곳에 있어서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이 남산골 하늘마을이에요. 관어정과 남산골 한옥마을 전망대 사이에 있는 소나무 숲이에요. 관어정 뒤편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오면 한옥마을 전망대로 연결됩니다. 전망대를 봤으니 본격적으로 남산골 한옥마을을 둘러보겠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서울의 봄 무대가 된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던 곳입니다. 서울시는 시내에 산재되어 있던 민속자료 한옥 5채를 이전 복원해서 1998년 4월 18일에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남산 북쪽 기슭 한옥마을이 들어선 필동은 조선시대 흐르는 계곡과 천우각이 있어 여름철 피서를 겸한 놀이터로 유명했습니다. 신선이 사는 곳으로 불릴 만큼 경관이 아름다워 청학동으로도 불린 이곳은 한양에서 경치 좋은 삼청동, 인왕동, 쌍계동, 백운동과 더불어 한양 5동으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현재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삼청동 오의장 김춘영 가옥, 관훈동 민씨 가옥,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태경 제실, 옥인동 윤씨 가옥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옥마을 해설사도 있으니 한옥과 각 가옥들의 특징을 알고 싶으면 해설사와 함께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통 정원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커다란 건물이 천우각이고요. 천우각을 둘러싼 연못을 청학지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계곡 옆에 천우각이 있어서 여름철 피서를 겸한 놀이터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누각으로도 이름난 곳입니다. 청학지를 돌면서 소나무와 천우각, 설경을 보는 것이 남산골 한옥마을의 설경 포인트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 전망대와 그 아래에 있는 소나무 숲, 그리고 이 청학지와 천우각 주변의 소나무 숲, 이 남산골 한옥마을의 설경 포인트 두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산골은 봄에 매화 필 때 와도 좋고요. 이곳에 모란도 꽤 많이 있으니까 모란 필 무렵, 그리고 배롱꽃 피는 여름에 와도 좋습니다. 3호선 충무로역과 바로 연결되니 접근성도 좋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전통 체험이 펼쳐지고요.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는 국악 공연도 펼쳐집니다. 전통 사대부 혼례 방식으로 전통 혼례가 치러집니다.